제주에서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구좌읍 동봉리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용암 동굴이 나왔습니다. 네, 추가 동굴 가능성과 주변 용암 동굴 개화의 연관성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구좌읍 동봉리 용암 동굴 발견 현장입니다. 천막을 걷어내자 동굴 입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무암 지반의 용암이 굳으면서 형성된 종유와 용암이 말아 올라간 용암 두루마리 같은 각종 생성물들이 전형적인 용암 동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동굴은 폭 4m에 높이는 2, 3m, 길이는 400m 정도의 용암 동굴로 추정됩니다. 동굴이 발견된 건 지난 3월 초순입니다. 이 일대 배수로 정비를 위한 터파기 공사 도중 입구가 발견돼 공사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했습니다. 네.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 장비는 서 있었고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를 치면서 암을 깨고 있었죠. 예. 근데 갑자기 암이 확 무너지면서 예. 한 2m 조금 더 갔을 거예요. 예. 거기에서 발견했습니다. 해당 동굴은 입구를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70m, 북쪽 해안가로는 300여 미터 가량 길게 뻗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변 오름의 생성 시기를 감안했을 때 해당 동굴은 약 2, 3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도 지정문화재로 평가되는 나등급에 해당한다는 전문가 자문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용암 동굴인 것은 확실하고 그 길이가 몇백 메터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보존가치 이런 면에서는 보존가치가 높죠. 그렇죠? 만장굴 같은 아주 대형 동굴은 아니지만은 한 중형급의 동굴이다. 그 동굴이 그냥 앞뒤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막힐 수 있어요. 예, 그런 동굴이 나왔지 않느냐 한 중형급의 동굴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봉리 일대에서 용암 동굴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가 동굴이 있을 가능성과 주변 용암 동굴 개화의 연관성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